여기 하이파이브의 그 남찬호 사장님 모셨습니다.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또 화면이 있어요. 아. 이게 나오고 있어요, 이렇게 지금 방송에. 아. 네. 말씀하세요. 네, 이렇게. 네, 인사. 이렇게 큰 대회를 또 제가 후원하게 돼서 네.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. 뭐 이렇게 즐겁게 운동하는 모습도 보니까 네. 또 보람이 많이 됩니다. 네. 지금 요번에 그 우리 남찬호 사장님이 그 하이파이브, 아니, 그러니까 테크닉파이버 총판을 맡으셨죠. 네. 총판을 맡으시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일례로 지금 동호인 스폰이 한동안 이제 없어졌었는데 네. 동호인 스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동호인 스폰이 지금 몇 명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. 지금 현재까지 정확하게 픽스가 네. 완벽하게 된 인원은 네. 남자 5분, 여자 3분, 네. 총 8분 되고 있고요. 네. 지금 현재 또 얘기가 진행되고 또 추천이 많이 들어와서 네. 한 2, 3명 정도가 더 얘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래서 지금 동호인 스폰이 현실적으로 다 없어졌었는데 이렇게 다시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? 물론 뭐 무엇보다 홍보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. 또 가장 많이 또 제 제품을 사용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실 분들이 동호인 분들이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네. 의견을 주셨고 제가 네. 또 그 의견에 대해서 공감했고요. 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테크니바이버를 직접적으로 이제 한국 총판을 맡아서 키워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게 된 어떤 테크니바이버만의 특징이 있나요?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네. 가장 많이 인기가 높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. 네. 공교롭게도 국내에서는 아직 네. 이 스퍼시 레이저스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, 네. 예, 제가 또 기회가 돼서 네. 접촉하게 됐습니다. 아, 네. 하여간에 저도 뭐 조그맣게 몇 가지 하고 있지만 되게 좋은 타이밍에 시기적절하게 시작을 하신 것 같고 또 네. 더더군다나 지금 공무인 대회가 작년 말부터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많은 분이 또 써주실 거라고 믿고 또 동호인 스폰도 해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대회도 이번에 이게 지도자와 동호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라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앞으로도 좀 많이 그 대회 스쿼시 발전에 좀 많이 힘을 써주시고 네. 좋은 제품도 많이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동호인 분들도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 또 좋은 제품이니까 많이 사용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홍보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테크니바이버를 키우기 위해서 또 계획 중이신 게 있나요?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제품 가장 이제 관심이 높은 타보플렉스 라인들 신제품들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. 네네. 그거하고 맞춰서 또 네. 이런 대회를 또 전국적인 대회로 누나가 보여야 돼? 지방에서 중간 지점 충청도 쪽에 쯤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. 아, 네. 지금 가장 크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죠. 네. 앞으로도 그 많은 스쿼시에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네. 지금도 많이 힘을 써주고 계시지만 점점 더 환경이 좋아지게 해주시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실 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앞으로도 네,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지금까지 그 하이파이브 테크니파이버 총판을 맡고 계신 남찬호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.